5세대 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업계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무선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2위 KT는 탈통신을 외치며 각각 뉴 ICT 기업, AI 컴퍼니를 회사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통신업 특성상 내수를 넘어 글로벌 기업이 되기는 힘들고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 개선 여지는 적습니다. 급기야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선택 약정 할인도 20%에서 25%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선택 약정 할인 누적 가입자가 늘면서 관련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상용화에 따른 SK텔레콤의 변화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올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절반 가까이가 비무선 사업에서 창출됐습니다.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 등 비무선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대대적으로 재편 중입니다. 우선 미디어 영역에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올해 4월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 추진을 발표했고 9월에는 지상파 3사와 통합 OTT 웨이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웨이브는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40만 유료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보안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2위 기업인 ADT캡스를 인수하고 SK인포섹도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으로 신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며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타 ICT 업종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약점을 보완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X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통해 구독자 기반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카카오와도 지분 교환을 통한 전략적 동맹을 맺고 통신,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미래 ICT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KT는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을 알렸습니다. 최근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CEO 레터를 통해 134년의 역사를 가진 KT 그룹은 AI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앞으로 4년간 AI 기술 개발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관련 전문 인력도 1,0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는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스피커 기가진이를 활용한 AI 호텔의 경우 필리핀 세부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2017년 1월 말에 첫 선을 보인 KT의 기가진이는 출시 천여일 만에 국내 AI 스피커 중 최초로 가입자 2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KT는 공장, 보안, 에너지, 고객센터 등에도 AI를 적용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고객센터는 2020년 선보입니다. AI 고객센터는 상담 어시스턴트, 음성기반 고객인식, 고객불만 자동분류 등 기능을 갖췄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와 달리 미디어 사업 외에 ICT 타 업종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LG의 경우 계열사별로 사업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통신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브리카의 자사 PG 사업부를 3천억 원대에 매각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매각 자금을 통해 5G, 유료 방송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통신 3사의 주가는 변신과 수성의 결과에 따른 실적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말 많던 5G가 변화의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